오늘 청주 동남지구에서는 차량 접촉사고 이후 당황한 SUV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 내달리면서 길가에 서 있던 1톤 화물차와 작업자를 덮치는 2차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건물까지 관통해 반대편에 주차돼 있던 차량 석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는데요. 이 차량의 지인 60대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동남지구의 한 교차로입니다. 서로 직진하는 과정에서 SUV 차량의 뒷부분을 승용차가 추돌합니다. 사고 충격에 SUV 차량이 잠시 휘청거리더니 웬일인지 멈춰서지 않고 더 빠른 속도로 좁은 도로를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붙은 이 차량은 건물 앞에서 건물 보수 작업을 위해 서 있던 사람과 1톤 트럭을 그대로 덮칩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을 관통해 반대편까지 돌진했고 주차된 차량 석대를 들이받고서야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이렇게 가로등이 찌그러지고 건물 유리창이 다 파손돼 현장은 아수라장인 상태입니다. 이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쾅 소리 나면서. 유리창이 닫혀있는 상태인데도 이제 그 소리가 들었을 정도니까. 이 사고로 60대 남성 작업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4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접촉사고 이후 A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2차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